54번입니다. 그래서 형상 내가 있는 거 다 형색으로 고치라 했죠. 그죠? 그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왜냐면 형상이고 형상이 들어가면 또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눈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상과 색깔입니다. 그래서 구사론 같은 데서도 형상은 뭡니까? 방원장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 형상으로 보면은 방원장단은 있죠. 방은 뭡니까? 모방자죠. 그 모가 난 것. 원은 뭡니까? 둥근 것. 장은 긴 것. 우리 저 방, 예, 원, 그 다음에 예, 장, 단. 그렇죠, 그죠? 방원장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형상은 방원장단으로 그죠? 우리가 구분되고 구사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우리가 기본 색깔로 불교에서는 청황적백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새 과학적으로는 청황적이 삼원수지죠, 그죠? 그렇죠? 이 세계를 빛으로 비추면은 이 세계가 중학교 수준인가? 국민학교 수준이다. 이 세계가 빛으로 비춰지면은 모이면은 흰색이 되고 물감으로 거리나면은 세계가 모여지면 검은색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황적이 그죠? 세 가지 사문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선 청황적백 혹은 경우에 따라서 경에서 흙도 들고 있습니다. 청황적백 흙 혹은 청황적백을 근본 그죠? 그 뭡니까 색깔의 근본으로 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의 대상은 바로 뭡니까 이런 방원장단으로 표현되는 형상과 그 뭡니까 청황적백으로 표현되는 색깔 두 개가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색깔 하지 말고 형색 해보면 땅 끝나버리죠, 그죠? 그죠?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걸 고쳐주시면 됐고요. 55번은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되는데, 왜냐면, 형색, 소리, 냄새, 맛 하면 감촉이 들어가야죠. 몸의 대상인. 근데 감촉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으면 되죠. 감촉은 남북방 아비달마에서 공이, 우리 그 지화풍 3대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경고성은 뭐의 대상입니까? 경고성은 바로 우리 감촉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대이면은 딱딱하냐 부드럽냐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뜨겁냐 차가운 것도 바로 그렇죠, 그죠? 뜨겁냐 차가운냐는 것도 바로 감촉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유동성이죠. 바람 싹 불면 바람이 어느 정도 세다 약하다 이런 거 다 압니다. 그죠? 감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화풍 3대가 바로 감촉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감촉은 넣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제 북방에서는 지수화풍 4대가 다 감성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자부에서는 이제 그 수대 있잖아요. 그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점착성이나 응집성은 우리 몸을 통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그죠? 응집성은 몸을 통해서 물의 그 그죠? 응집성 이런 거는 그죠? 못 느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북방에서는 있잖아요. 북방 서류체부 같은 데서는 지수화풍 4대가 다 감촉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상자부에서는 지화풍 3대만이 감촉의 내용이라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는 물질 하면 있잖아요. 북방 아비달마 보면요. 물질에 지수화풍이 안 들어가요. 뭐야, 이거 뭐. 그 대신에 보면, 예. 안이 비설신 색성 향미 촉을 넣고 있습니다. 왜 촉 하나 넣고 넣으면 지수 화풍이 다 들어가 버리죠. 예, 그렇게 해서 열 가지고 무표색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우리 신업과 구업의 통로가 된다는 무표색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서 북방에서는 열한 가지 물질로 간단하게 딱 물질을 설명해 버립니다. 무슨 말씀 알죠, 그죠? 그 서류체부에도 그렇고 경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승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질은 11가지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지수화풍은 그래서 안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안이 비설신 색성향미 촉 이라면 끝나버립니다. 10개 끝나버립니다. 어머요. 그러면 지수화풍은 어디 갔냐? 촉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업의 통로가 되는 좀 업의 물질적 통로가 되는 무표색을 넣어서 11가지 물질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28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됐느냐? 상자부에서는 저는 그죠? 부처님 말씀을 좀 그 토대에 두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이제 자꾸 좀 전문적인 이야기 되는데요. 또 그죠? 우리 여기 보면 물질 가운데 열 가지 추상적 물질 있잖아요. 이거를 북방에서는 있잖아요. 추상적 물질에다가 안 넣고 우리 심불상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법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설을 제법에서는 14가지 심불상행법을 들고 있거든요. 상자부에서는 이런 거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는 이거를 넣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배대치면 결국은 추상적 물질을 심불상행법에 넣어서 배대를 하면은 결국은 물질도 종류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비달마 불교라고, 그죠? 우리 권오민 교수님이 지은 민족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북방, 우리 특히 구사론을 정리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민족사에서 나온데 뭐 18,000인가 뭐 그래, 8,000인가 그래 했습니다. 지금도 올란지도 몰라요. 또 농담을 하면 뭡니까? 돈 많은 애껴가지고 그 아비달마 불교 사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많은 애끼는 거는 쉬워요. 친구 한 명만 들고 가면 됩니다. 친구 한 명 들고 요 앞에 뭐 톰 앤 톰슨가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발만 뒤에 늦게 가면 됩니다. 친구가 먼저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땡 끝납니다. 그죠? 친구가 돈 내잖아요. 그럼 나는 많은 애끼잖아. 그죠? 그거 갖고 나쁜 데서 라는 게 아니고, 그죠? 아비달마 불교 사보시면 됩니다. 이런까지 이야기해 주는 스님은 없죠. 그죠? 살짝 요 머리가 조금 그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58번에 보면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일종의 능력이죠. 그죠? 그죠? 우리 요새 뭐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뭐 좀 이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소위 말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거 뭐 배대를 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그죠? 유기물하고 무기물은 또 구분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 기능이 있는 것은 유기물로 보는 거 알겠어요, 그죠? 아, 유기물로 하면 맞는 거, 나 잘 모릅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또, 괜히, 그죠? 또 너무 허술해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그죠? 물질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물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기능을 넣고 있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갑니다. 그럼 60번에 보면 심장 토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또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뚱이를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즉, 몸을 가진 이 욕계에 사는 우리는, 그죠?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죠. 안식은 눈의 아르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죠. 귀의 아르마리는 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이 해서 코, 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마음, 우리 뭐, 의식이든 만호든 이것도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물질적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토대가 뭐냐? 예, 상자부에서는 심장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있는 피의, 그 피 가운데 빗물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어떤 피를 의지해서 거기서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를 이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거듭 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러 심장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담마 상관에서는 최초의 아비담마 우리 논서로 보고 이야기하는 담마 상관에서는 심장 토대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마 상관에서는 물질을 전부 27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장 토대가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칠론 가운데서 굳이 찾자면은 칠론 가운데 맨 마지막인 빠타나라고 있어요. 뭐 상호의존을 설명하고 있는 빠타나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빠타나에서도 심장 토대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특정한, 그죠. 그래서 의와 의식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물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의와 의식도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욕계에서는. 그래서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윈야나가 의지해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석서 문헌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자, 우리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걸 갖고 과학자들이 요새 그렇지 않죠? 그걸 많이 합니다. 요새 뭡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주로 우리가 의식이 일어난 부분을 어디로 봅니까? 뇌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새 뭐 뇌과학 이러고 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부분이 뭐 이거 막 1, 2년 가면 갈수록 뇌에 관한 연구는 그만큼 뭡니까? 그 학문적인 그 깊이가 온축이 많이 돼서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를 주목합니다.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영미학자들, 불교학자들 있잖아요. 서양의 불교학자들이 에이, 이거 심장 토대라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이 의와 의식이 의지에서 일어나는 최초, 그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빠타나, 아까 말씀드린 빠타나 있잖아요. 빠타나인데, 빠타나에 보니까 심장 토대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의와 의식이 만호와 만호 윈야나가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물질, 요리 돼 있어요. 봐라. 역시 원, 저 부처님의 그거는 막 굉장하다. 그 물질은 심장 토대가 아니고, 요거 아니냐. 내가 아니냐. 서양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정이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장 토대로 보고 싶습니다. 저 후대에 있잖아요. 다 한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죽음이냐. 육체를 가진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게 죽음이냐 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뇌사냐 심장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뇌가 기능을 못해도 뇌가 죽어도 심장이 아직 그죠? 뛰고 있다든지 혹은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심장사를 증설로 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면서, 그죠? 뭐, 이거 하다가 들통 다 납니다. 그래서,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 결국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로 판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 심장이 뭡니까? 우리 생명, 즉, 우리, 그죠? 그 생명은 결국은 우리 의식의 문제겠어요. 마음의 문제로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 그죠? 그 의와 의식은 마음을 의지해서, 죄송합니다.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거죠. 이 염통을 뭡니까? 마음이 깃드는 곳이라고 본 거는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힌두교는 당연하고요. 심장이란 말은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뭡니까? 이미 이 우리 염통을, 그죠?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봤더니 심장이니까, 그죠?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봤다는 말이고, 영어에서 뭡니까? 이거를 우리 하트라 그러죠? 심장을 하트라 그러는데, 하트는 또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미 뭡니까? 이 심장과, 그죠? 그 마음은 그죠? 밀접한 관계 있는 거로 봤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토대는 어쨌든 있잖아요. 심장 토대라는 하다야 와투라는 이 수로는 칠론에 우리 부처님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경률론 삼장이잖아요.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심장 토대에 관계된 그거는 이미 이제 빠타나 있잖아요. 빠타나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아비담마 우리 그 칠론 가운데 첫 번째인 그 담마상관에서는 심장 토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타고사 스님은 거기서 주석을 달면서 대겁니까? 저 뒤에 보여 그렇대요. 제가 유심히 딱 봤거든요. 저 뒤에 가서 물정해서 심장 토대를 딱 내고 28개로 딱 정리하고 딱 넘어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경에는 칠론 담마상관이 원문에는 분명히 심장 토대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개수까지도 아마 그죠? 그 한계가 작은 거로 정리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쭉쭉쭉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자, 61번, 62번은 몸의 암시, 말의 암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뭡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이미 부처님 말씀입니다. 신업, 구업, 의업. 그죠?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우리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결국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은 뭡니까? 업을 짓는 무슨 도구,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 물질적인 토대로 몸의 암시를 이야기하고, 말로 짓는 뭡니까? 업의 토대로 말의 암시라고 윈납띠입니다. 윈납띠를 우리는 암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합니다. 이거는 남북방 불교에서 공이 똑같이 이해합니다. 우리 북방에서도, 그죠? 물질을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북방에서도 무표색을 넣고 있습니다. 무표색은 바로, 그죠? 이 업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표색으로, 무표색에는 하나로, 그죠? 그 몸의 암시와 말을 암시를 넣고 있고요. 이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몸의 암시, 말의 암시를 구분해서 두 가지로 넣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보면 그 다음에 63번 허공의 요소지, 그죠? 허공의 요소도, 허공의 요소는 불교,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한정하는 물질로만 인정합니다. 허공의 요소를 추상적인 물질로 봅니다. 구체적인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추상적 물질. 추상적 물질, 그, 여기서 말하는, 저, 그, 그래서 아비다문에서 보면, 후대 주석 문에 보면 제한된 허공이랍니다. 무한한 허공이 아니고 제한된 허공. 제한된 허공의 기능은 뭡니까? 한정하는 요소입니다. 한정하는 물질.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허공의 요소, 한정하는 성질로서 어떤 허공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구분되잖아요. 마이크하고 이건 구분이 되죠. 이거는 왜 구분이 됩니까? 허공에 의해서 제한되고 한정이 되잖아요. 요, 이거는 뭡니까? 허공에 의해서 요, 그죠? 한정이 돼서 요 볼펜이 나는 게, 그죠? 거기 되고 마이크는 또 허공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하는 요소로서죠. 우리 허공을 인정합니다. 이거를 우리 그죠? 제한된 허공이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죽어도 5대입니다. 됐죠? 불교에서는 뭡니까? 죽어도 4대입니다. 근본 물질은 죽어도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수, 화풍. 저기서는 뭡니까? 근본 물질은 죽어도 5개입니다. 지수, 화풍, 허공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그 힌두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하도 5대, 5대, 5대 하는 게 아이고, 5대인지 4대인가 막 헷갈리고, 한국 들어와서 또 다시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서는, 그죠, 그런, 저쪽 힌두교에서는 왜 허공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자, 그분들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트만이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가 있다면, 아트만이 의지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이 욕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세상에서는 아트만이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뜨만이 있는 머무는 장소, 아뜨만이 깃드는 장소로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뜨만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지수화풍을 의지합니까? 그죠? 그래서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허공이 있는데 그 허공 속에 아뜨만은 딱 들어있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파니샤드에 그거 나옵니다. 예. 근데 불교에서는 웃기고 있네. 그게 된다. 아무리 쪼개봐라. 이 허공은 한정하는 성질밖에 없지. 웃기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결론은 없어요. 그 누가 이겼어요? 힌두교가 이겼어요. 왜? 불교는 인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힌두교는 뭡니까? 예, 인도 안에서만 갇혀있고 불교는 인도에서는 없어진 대신에 뭡니까? 훨훨훨훨 날아가고 세계로 에어버스 380 타고 싹 다 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허공의 요소는 한정하는 요소로 있잖아요. 한정하는 물질로 인정을 합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구분 짓는 한정하는 물질로 불교에서는 허공 요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물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물질의 한계로 나타난다. 또는 닿지 않는 상태와 구멍과 공간의 상태로 나타난다. 한정된 물질이 가까운 원이다. 이 허공 요소 때문에 한정된 물질들에 대해 이것은 저것보다 위이고 아래이고 맞은편이라고 한다.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4번에서는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65번에서도 설명합니다. 자, 이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을 65번에 보면, 그죠? 4대의 부조화를 막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5번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이 물질의 변화는 4대의 부조화를 막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가벼움에, 그죠? 자, 그, 뭡니까? 자, 그, 뭡니까? 4대가 이 물질의 가벼움 때문에 있잖아요. 4대가 부조화가 막아지면은 그 물질은 가벼워지는 거고, 그죠? 그 4대가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뭡니까? 예? 그 가벼운 게 아니고, 예, 느린 성질을 초래한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 세 줄 내려가 보면 뭡니까? 물질의 부드러움은 어떻게 됩니까? 4대의 부조화를 막는 원인에 의해서 생기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부족해서 4대가 부조화가 되면은 물질이 뻣뻣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이 해서 세 줄 밑에 내려가면은 물질의 적합함이 나옵니다. 물질의 적합함이다. 이 물질의 변화는 4대의 부조화를 막는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 4대의 부조화는 몸으로 짓는 행위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함을 초래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4대가 서로 조화가 되면은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이 생기고 4대가 서로 조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반대되는 뭡니까? 예? 그 느리게 되고 뻣뻣하게 되고 적합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6번은 물질의 그 상속이라 되어 있습니까? 책에? 물질의 생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전적으로 오타입니다. 물질의 생성입니다. 상속은 그 밑에 나오죠. 그죠? 물질의 생성,
그 다음에 21번은 상속.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은 뭡니까? 저 68번에 보면은 쇠퇴. 그 다음에 69번에 보면 무상함.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생주이멸로 옮긴 겁니다. 우리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생, 갑자기 주자가 생각이 안 나. 화지, 완전. 아, 그러니까 화지, 미치겠네. 뽀록이도 안 합니다. 생주, 이, 멸, 이래 됩니다. 근데 이 주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유자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흐름을 뜻합니다. 상속. 왜냐면 주이라면 뭐 고정불변은 뭐가 있는 것처럼 들리버리잖아요. 또 이거를 갖고 북방하면 막 논쟁을 더 많이 하거든요. 주가 도대체 뭐냐, 이걸 갖고. 그러니까 상자부에서는 주를 안 하고 흐름으로 해버립니다. 흐름은 이 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순간도 의문이 없다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속으로, 흐름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북방에서는 생주임의로 합니다. 물질은 반드시 어떤 물질이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 물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무슨 물질인지 그렇잖아요. 딱 처음에, 맨 처음에 딱 생기는 순간은 생긴 순간이죠. 그러면 그것이 생기면 찰나라도 흘러가는 순간, 머무는 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쇠퇴되는 그 과정을 이로 보고 완전히 다 떽 사라져버리는 걸 뭡니까? 멸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거친 물질도 뭡니까? 이것이 공장에서 뭐 해가지고 또르륵 해가지고 조립 따르륵 딱 생길 때 여기 생기겠죠.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흘러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과학적으로 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주로 보고 흘러가고 있는 것도 뭡니까? 이게 이제 부서져가는 또 과정이 있겠죠. 그죠?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한 50년, 100년 이렇게 가면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중에 탁 뭡니까? 없어져버릴 때 소멸되버리는 그 순간을 멸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추상물질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모든 물질들이 가지는 추상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생주이멸을 넣습니다. 아비다 우리 저 단마상관이 보면 살짝 이걸 갖고 좀 다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단마상관에도 생주이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물질은 이 추상적인 물질로 이 네 가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쭉 막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0번입니다. 70번에 보면 먹는 음식 있죠, 그죠? 특히 이거는 영양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상자부 아비다마에서는 그죠? 영양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과학적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영양분이 있잖아요. 뭐든지 우리 소위 말하는 미네랄이 있잖아요, 미네랄. 그죠? 그래 보면 할 말 없죠. 그죠? 독약도 영양분이 있죠.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게 독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특히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영양소를 혹은 음식은 영양소와 100% 동의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양소를 혹은 영양분을 가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28가지가 되고 이제 71번에서는 그죠? 그 외 이설들 있잖아요. 이설들을 여기서 논파합니다. 자, 71번에서 이상이 경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물질들아. 됐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경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살펴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인정해서 28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라는 물질, 건은이라는 물질, 태어남이라는 물질, 병이라는 물질, 그죠? 또 혼침이라는 물질 등등 했는데, 그죠? 이거를 다 논파하고 있습니다. 네, 논파해서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432쪽입니다. 그 셋째 줄에 보면 나머지 것에서도 병의 물질은 쇠퇴와 무상함에 포함되고 태어남의 물질은 생성과 상속에 근원의 물질은 물의 요소에 힘의 물질은 발음의 요소에 이미 포함되었다. 그래서 그 중에 단 하나도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와 같이 24가지 파생된 물질과 저 앞에서 말한 4가지 근본 물질을 합쳐서 28가지가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갖고 있잖아요. 한 가지에 의한 분류, 70번에 보면 한 가지 다 돼 있죠, 그죠? 물질을 한 가지에 의한 그걸 봅니다, 그죠? 원인이 아니고 원인을 갖자. 왜냐면 이거는
특히 담마상한이 같은 초기 있잖아요. 최초기 아비담마 논장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물질을 우리 사유하고 살펴보는 그런 게 나타나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 주석서 문헌에서도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 해서, 그죠? 70분에 한 가지, 70분 맨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 나오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쭉 넘겨보면, 그죠? 74번 가봅시다. 434쪽입니다. 세 가지 나오죠? 그럼 어떤 게 세 가지냐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76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79번에 가면은 그 네 번째 줄은 5개조이다 됐죠?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담마상관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죠? 11가지까지 물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타고사 선생님은 다섯 가지로 지금 분류해보는 것까지만 여기서 인용을 해서, 그죠? 가져와가지고 물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엄마야, 나 궁금해 죽겠는데. 아, 훌륭합니다.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보십시오. 보시면, 아이, 그러니까 그 저 선생님이 그 설명 안 했구나.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물질에 관계되는 거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이거, 오늘 5원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5원 다 뛰려고 그랬는데, 이건. 무조건 다 뜁니다. 오늘 못 뛰면 다음 뛰면 되고, 그죠? 아이 예, 한 10분 쉬었다가, 예, 아르마리 무더기, 예, 우리 시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